여러분 안녕하세요. SH 청약 속보의 김아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2022년 2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번 청약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그리고 기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 1과 유형 2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모집 일정을 보시겠습니다. 신청 접수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0월 14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 25일에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고 입주 대기자 명부 순번에 따라 내년 2월에서 7월 사이 동호 선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점은 주택 선정, 즉 동호 선정이 내년 2월부터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처음에 신청 접수를 할 때 원하는 집을 미리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입주 대기자로 선정된 다음에 대기자 순번에 따라 원하는 주택 동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동호 선정일로부터 2, 3주 후 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이후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입주 자격 판단의 기준은 2022년 9월 30일 공고일 현재, 바로 오늘이죠. 주택 소재지는 서울시 전역입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최종 대상자 발표 후 동호 선정 일정에 따라서 주택 목록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1, 유형 2 비교를 통해 나에게 알맞은 유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 1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중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유형 2 역시 유형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시중시세의 6, 7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라는 점이 유형 1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유형 1의 모집 인원은 1,100명이고 유형 2의 모집 인원은 850명입니다. 그럼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까지 신청 자격 조건은 유형 1, 2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서 유형 2의 경우 기타 혼인 가구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비록 4순위에 놓여 있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 순위도 알아볼까요? 유형 1, 2 모두 1에서 3순위까지는 동일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 1순위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는 3순위입니다. 그리고 유형 2에만 있는 4순위는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가 완료된 혼인가구니 확인해주세요. 신청자 신청 순위, 각점 사항에 대한 배점표 합산, 배점표 각 호의 순서대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점자는 모두 서류 심사 대상자로 선발됩니다. 이후 서류 심사 대상자 신청 순위와 더불어 배점표 합산 및 고득점자 확인 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입주 대기자 순위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가점 사항의 평가 항목은 총 6개로 평가 요소에 따른 배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배점 부여와 같이 나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만 나이로 산정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했으니 이제 임대 기간과 조건을 알아봐야겠죠? 유형 1의 경우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입주 자격이 충족된다면 9번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50% 이내인 분들, 그리고 수급계층의 분들인 경우에는 시중시세의 30%로, 월평균 소득 70% 이내인 분들의 경우 임대 조건은 시중시세 50%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유형 2의 경우 임대기간은 2년으로 동일하고 입주 자격 충족 시 총 2회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계약 4회를 통해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월평균 소득 80% 이내인 분들, 그리고 수급계층의 분들인 경우 시중 시세의 60%로 월평균 소득 100% 이내이거나 배우자 소득 포함 120% 이내인 경우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70%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유형 1과 유형 2의 1, 2, 3순위의 총 자산 가액은 3억 2,500만 원 이하입니다. 부동산 가액과 자동차 가액 등이 포함된 금액이지만 자동차 가액은 개별 기준인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형 2의 4순위 자산 기준은 3억 4,1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인데요. 유형 1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 이하가 됩니다. 유형 2의 1, 2, 3순위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가 됩니다. 4순위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입니다. 유형 1과 유형 2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금액인데요. 신청 시 내 소득에 맞는 구간을 잘 선택하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맞아서 좀 헷갈리시죠? 간단한 Q&A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서 1순위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을 한번 볼까요? 3인 가구 소득 기준 50% 이하의 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30%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령 시세 6천만 원의 집을 예를 들자면 그의 30%인 1,800만 원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 순위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2순위인데요. 2순위는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2인 기준 소득 상한이 약 630만 원이어서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2인 가구 소득 기준 140% 이하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4순위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순위는 낮아졌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니까요.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및 신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을 최종 입주대기자 명부상 순번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규 매입 임대주택 예상 세대와 보수 중인 세대, 그리고 향후 발생할 빈집 등을 고려해서 해당 인원만큼의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내년이라서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신청 접수는 다음 달인 10월 12일부터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이번 청약에 꼭 당첨되시기를 바랍니다. SH 청약 속보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